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30 청년 세대들로 구성된 이 바른 청년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소 부울경 이 영남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최근에 서울에 올라와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연금 관련해서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연금 안에 미래 세대가 반영되지 않는, 자, 미래 세대는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받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빚만 1억 원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 개혁의 제도를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전국의 한 60여 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는데, 거기다가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지금 퇴직하기 전에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 거기에 소득의 원래가 100이 있다면 60%를 지급할 것인가, 70%를 지급할 것인가. 자, 이 보험료율은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자,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거기 큰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실은 이걸 계획을 해야 나중에 우리 세대, 그리고 이 연금은 전 국민이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 의료, 뭐 연금 이런 계획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할 때 이들 청년들이, 자, 지금 이 이재명이 밀어붙이고 있는 25만 원, 자, 이런 거, 그리고 기본소득, 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로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 세대가 정말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 써달라 하면서, 자, 이재명에 대한 그야말로 뼈 때리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이런 연금 계획을 촉구하는 행사는 지금 국회에서 22일날 이렇게 청년들이 왔어. 청년층은 1억 3천만 원 내고 빵원 수령한다. 야, 이런 거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을 한 청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명서에서 25살 청년이 65세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청년 세대의 마음은 차라리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를 올려서 약 50% 인상하려고 하는 안. 자, 이들은, 자, 이런데 소득 대체율은 의견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아, 그래서 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 8년 늦출 뿐이다. 청년들의 이 몇천만 원은 더 뜯길 뿐, 못 받기는 매 한 가지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청년 세대로 폭탄 돌리기를 멈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계획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이 설명하는 청년들 가운데, 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쭉 설명을 하는데, 집단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보여주는 통계일지라도 제대로 된 수기 과정을 위해서는 다 공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특정 파벌과 사익을 위하는 팬덤 정치나 단순히 퍼주기 정책들을 이제는 멈추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 연금과 같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의제들을 고민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 자, 이렇게 보면 팬덤 정치, 퍼주기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정정보,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연금 자동 안정화,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하는 기본소득 논의와 같은 문제는 시급성에 비해서 그 주목을 잘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행된 25만원 지원법에 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 재정적자 폭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는 떨어지고 재정 적자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정책을 펴는 진위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어 어차피 실현도 불가능하고 현 정부의 거부권 기준만 드러낼 수 있으니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심산이겠죠. 과거사 논쟁,
사정 정국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이런 걸 지금 퍼주기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뭔가 이 기본소득, 자 이런 걸 계속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가해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소외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해서 25만 원 주겠다 하는 거, 그거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한,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이 이러한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래서 연금 개혁에서 청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 말아라 하면서 쭉 일관되게 뒷부분에 이 청년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 이재명이 추구하고 있는 25만 원 막 퍼주는 거. 자, 이런 게 지금 국가 재정을 더 빚만 늘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차피 그거 국민들에게 지금 돌아갈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부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으니까 그것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연금 계획에 신경을 좀 써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청년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이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은 연금에 관련해서 그래서 보험 요율을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돈 내고 난 뒤에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계획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단체는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를 비롯해서 수도권 대학,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울산대학 등 부울경 지역 대학 전체 한 60여 곳에 그중 국민연금 다음 세대 폭탄 돌리기 스탑, 폭탄 돌리기 스탑 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대거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청년연합 관계자는 천만 국민 서명 운동을 바탕으로 청년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지금 이재명의 관심은 오로지 방탄,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안 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검찰 탄핵하겠다, 대통령 탄핵하겠다, 뭐 이준석 위원장 물러가라, 요런 데만 지금 포커스 맞춰져 있지, 이 청년들처럼 절박하게 앞으로 미래 세대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아야 될지, 더 받아야 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신경을 써달라. 엉뚱한 곳에 퍼주는데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정작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나중에 노후 세대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얼마냐? 자,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데,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는 지금 이 청년들하고 그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 이 사람들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들하고 지금 이 연금을 받기 직전의 세대들 이제 얼마나 내는지. 자,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이 건과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연금과 관련해서 계획안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이 청년들이 지난 주말에 이런 것을 발표했다. 자, 그래서 청년 부담을 덜고 지속성을 높인 연금 계약안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에 기여한 국민의 혜택을 주고, 자, 비정규직 등의 노조가 조직 안 돼 있는 노동자는 보호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 치료나 응급실 구조 개선에 진력하는 이런 내용의 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미리 이 청년들을 미래 세대를 위한 이 고려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그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한마디씩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재명 지금 이걸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재명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병원에 들어가 있지 말고 빨리 듣고 빨리 이러이러한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